자,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95쪽부터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구역 이 파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습들 하시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 한 세 가지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용적률 검표를 했는데요. 검표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율을 말합니까? 건축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용적률이란 대지의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을 비율입니까? 연면적. 이렇게.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어떠한 면적이 있다면 제를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약자로. 지, 주, 피피.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공부했고요. 용도지역 지정특례를 공부했습니다. 용도지역 지정특례를 공부했는데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국토개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라고 했던 장소가 있었는데요. 다섯 가지 했었죠.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래 약자로 첫째 뭐가 있었나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지정 고시된 적은 국토개법상 도시로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그랬는데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약자로 항도공 생각나요 안 나요? 안 했나요? 그거 안 했을까?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54쪽을 했을 것 같은데 54쪽 했나 안 했나요? 지난주 파고 갔죠. 자, 그래, 도시로 결정고시가 간주된 장소 항도공, 의도공, 국일도사 했을 건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했죠. 자, 그래 그거 아무튼 여러분이 잘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해서 그 다음에 동그란 2번도 했을 거요. 시험에 나온다 해서 그래, 관리적에 있다가 보전산지다라고 지정고시했다면 그 고시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 또는 자연환경 보지로 결정고시 간주된다. 그 다음에 관리적에 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로 지정고시된 적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이런 거 했을 걸. 자, 그걸 복습했죠. 복습 안 하시고 오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다 손 안 드는데 다 했구만요. 복습들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면 100% 하게 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95쪽부터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적으로 국토개법.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요한 계획. 각각 개별 도시 군에 있는 토지를 이 계획 결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도시 군 관리기다 라고 했고요. 이 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위반해 가지고 결정해서 도시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군에 있는 땅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 여섯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자로 용, 기, 사, 지, 입.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용도적 용도축에 대해 공부했고 오늘은 용도구역에 대하여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 기반시설건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이것도 할 것이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해. 이걸 하려고 그래. 자, 오늘 용도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 먼저 용도 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총 다섯 개가 있다. 약자로 개발 정할 때 개, 시가 정할 때 시, 수산염 올 때 수,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할 때 도.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여기까지를 용도 구역 종류 다섯 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6번은 3년 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해가지고 저기다 그냥 붙여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용도구역은 총 6개가 아니라 몇 개 있다고요? 5개. 그 5개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용도구역은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토지에 따 행정청에서 바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 관련해서 3차적 이용을 규제하고자 제한한다 그랬죠. 1차는 용도 지역, 2차는 용도 지구, 3차 용도 구역. 이 용도 구역은 이미 1차적으로 우리의 토지에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따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도구역을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 위에 용도구역을 중첩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 있다 없다. 에? 있다 1 없다 2 몇 번일까요? 오, 그래, 있다. 오, 맞았어요. 있다가 맞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 이 용도 지역 위에다가 용도 구역은 중복에서,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어. 알겠죠? 있다. 또, 이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중복해서, 중첩에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다. 알겠죠? 자, 그래.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도 중첩 지정할 수 있고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용도 지구하고 용도 구역도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용도 지역 위에 용도 지구를 중첩 지정하게 될 때 이 용도 지구는 2차 이것은 1차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네,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그 위에 따 용도 지구가 지정되면 이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 됐든 용도 지구가 됐든 그 위에 중첩해서 용도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이 용도 구역은 용도적이 됐든 용도적이 됐든 용도주가 됐든 거기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 했죠 이거? 했어 안 했어요? 했죠. 초등학교로 비유하면 용도 지역은 1학년, 용도 지역은 2학년, 용도 구역은 3학년 그랬죠? 그래, 1, 2, 3학년이 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질서가 바로 서려면 1학년은 2학년이 올바른 지시를 내리면 따라야 되죠. 그리고 1학년과 2학년이 있고 그 위에 또 3학년이 있다면 3학년이 올바른 지시를 따르면 1학년과 2학년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질서가 서겠죠. 자, 그래서 3학년은 1학년과 2학년에게 바로 때로는 그 행위 제한을 강화 적용토록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바로 2학년은 1학년에게 바로 때로는 행위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건 이미 했던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도 추구하고 영도 교육도 중복해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근데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 간에는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도 지역과 영도 지역은 서로 중복 정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영도 지구와 영도 지구는 서로 중복 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렇게. 네, 지구와 지구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지역과 지역은 서로 중복정할 수 없다. 그런데 바로 지역 위에 지구는 중복정할 수 있고 지역 위에 구역도 중복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구와 구역은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 지역과 영도적과 영도지구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도 지역과 영도 구역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구와 구역도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근데 지역과 지역 간에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구와 지구는 서로 중복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중복점 문제를 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 이제 영도 구역을 보겠는데, 이 국토개법상 영도구역은 종류가 몇 개 있는가? 먼저 영도구역 보겠습니다. 영도구역은 종류가 다섯 개가 있다. 네, 다섯 개 명칭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개발제한구역, 둘째 시가와 조정구역, 셋째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넷째 도시자연공구역, 다섯째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 명칭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죠. 95페이지 보시면, 영도구역 의에서 볼 것 같으면, 영도구역 찾았나요? 영도구역이란 토지용의 건축물의 용도의 건폐율 높이 등에 대한 영도적, 그다 줄까 봐요. 영도적 및 영도적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다 체크. 그래. 영도구역은 영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을 무엇무엇 할 수 있는가? 강화도 할 수 있고 완화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래, 강화 적용,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격으로 결제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제하는 지역이다. 거기다 포인트 딱 주고. 그리고 영도구역은 총 몇 개 있다고요? 다섯 개. 자, 거기다 써놓고 다섯 개. 근데 다섯 개가 무엇이냐? 넘어서 보면 96페이지 큰 제목들,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넘어가서 보시면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102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여기까지 크게 내다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영도는 총 몇 개 있는가?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딱 봤다. 그래, 이제 이 영도구역 다섯 개 명칭을 꼭 아시고, 이 다섯 개를 바로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군가? 지정권자 쫙 아시고, 이때 지정을 하게 될 때는 계획주로 할까? 무계획주로 할까? 계획주로.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네.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정하느냐? 광역 도시교로 결정해서 한다? 뭐 도시군 기본으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다섯 개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 이거 뭐 기본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개를 여러분은 동시에 비교해가지고,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도시군 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개발 제한구역은 누가 할까? 이미 했는데, 누구만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장. 지난주에 했어요. 이것도 도시군관리 결정권자 할 때 다 했어요. 그래, 복습을 하면서 따르면 공법은 금방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 너무 쉽거든. 공법까지 쉬운 게 없다고 그래. 제일 재밌고 공법이. 그래,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한다. 딱 가닥을 쳐버리고. 시도사 시장선 결정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느냐? 관할 시도사. 그러니까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그러나 바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에 국가계획과 연계하여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결정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한 경우에는 누가 할까요? 약자력을 국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사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국장만. 그렇지 않은 때는 시도사가 자기 시도되어 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요. 수산량 보고는 누가 도시군가로 결정사 할까? 그렇죠. 해수장. 이렇게 약자로. 해양수산부장관을 약자로 해수장을 하겠습니다. 해수장.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부 누가 하는가? 도자가 나온 친구들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한다. 도시장 공구역 도자 나오니까 도도도 이 친구들이 하구나 이렇게 기할 때. 그래 시도사 뜻은 알죠? 특별시했다는 특별시장이, 광역시했다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는 특별자치시장만, 특별자치도했다는 특별자치도사가, 8도에 따른 도의사가 하는데 도 내에 대도시에 있다면 대도시는 대도시장이 직접 자유시에 따 지정할 수 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우리 교재에 됐는데 그걸 저기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102페이지 봐보세요. 102페이지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의회 지정해서 찾나요?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따 지워버리고 뭐 안 와도 되고요. 거기다 이렇게 그거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자리 삭제하고 103페이지 오른쪽에 협의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그 뭘 걸까요? 두 간대 보인가요? 협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죠? 자, 그 두 간대를 국토교통부 장관 그 자리를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삭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삭제하고 그 자리에다 이렇게 바깥에 그걸 삭제하고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그리고 시장 선출제 이렇게 있다. 네, 입주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된다. 근데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 누구는 제외된다? 시장 군수. 그래서 하면서 이 시장 군수가 입주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들겠죠.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올해만 한식으로 하기로 지금 법에 시행규칙에 그렇게 저 붙이게 되어 있으니까 알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잘 짝짓해서 지정권자 체크를 하셨나요? 96페이지 개발장구 한번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96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동그라미 1번 나왔어.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기 나와있죠. 도시 문질성 확산방지 도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화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누가 하는가? 국장이 한다. 이렇게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발 제한 그 지정과 변경을 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면 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것은 개특법률로 정한다 그 말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장구 지문이 관련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행위제한. 여러분이 개발장구 안에서 행위제한을 법적으로 알고 싶을 때는 무슨 법을 봐야 되냐? 개특법.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다. 2번. 그것까지 받으시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장 공구형. 이것은 누가 하느냐? 1번 나와있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한다. 이렇게.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다. 뭐 하려고 했지 않느냐? 도시의 자연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 안에 식생의 양환,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산지에다가 그 산지 개발을 제한해서 도시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자연경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구나. 이렇게. 그래 지정을 할 때에 누가 하느냐? 시도사고 대도시만 하는데 무슨 경우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마지막 밑에 보면 도시자용 공간에서 행위제한. 여러분이 도시자용 공간에 있는 땅에다가 무엇을 해도 됩니까? 라고 건축 행위제한을 누가 물어보면 따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법률을 봐야 되는데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도시공원 및 녹지에는 법률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잡아내야 돼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는 법률. 어느 쪽 넘으셔서 수산양 보호구역 봅시다. 수산양 보호구역 넘으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부장관이 뭐 하려고 하느냐.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려고. 수산자원 뭔지 알죠? 바다에서 생산된 어패를 말해. 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다 이걸 지하느냐. 공유수면에다 지정해요. 어디다 지한다? 공유수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즉 안면도 앞바다라든가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 정한 것이 수산자원 보호구이다 이렇게.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도 무슨 경우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제한을, 건축 제한을, 행위 제한을 알려고 할 때는 무슨 법을 보면 되는가? 수산자원 관리법 이렇게 딱 봐두시고. 그래 여러분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는 땅을 만나면 무슨 법에 따라 건축 제한이 가지는가 이거 수산자원 관리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이 시가와 조정구역 나와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동그라 1번과 2번이 지정권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도사가 지정한다. 2번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중요해. 그래 동그라를 보면 시도사가 어떠한 지역에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걸 지정할 수 있냐? 도시역과 구 주변 지역이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게 중요해.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국가계획과 연결사 할 때는 누가 하는가? 국장이 합니다. 아까 했죠. 3번 중요해. 이 시가와 조정력을 지정하게 될 때는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정하는데 이때 시가화 유보기한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에서 정하는가? 5년 이상 20년의 범위에서 시가화 유보기한을 정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날에 효율을 기대해서 그 구역은 실효에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실효화되면 국장과 시도사 지정권자들인데 그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바로 고시를 해줘야 돼요. 넘어서 보면 그 사실을 고시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지체 없이 실효된 사실을 고시해준다 체크하고 가로 2번 시가와 조정관에서 행위자 아닌지 시가와 조정관에서 행위자 옆에 다 말을 써봐요. 옆에 다 씁니다. 처음 따당 찍고 이 법령에서 써요.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써놔요. 이 법령은 국토개법령이란 말이에요.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 그래 시가와 전용가서 행위자 옆에다 첨따당 찍고 무슨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가?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딱 써놓으세요. 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 같이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사업의 개발행위 두 가지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 법
81조 1항 이항 87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이 법령이라고 그래. 이 법령은 국토교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간에서 행위자는 좀 관심있게 잘 받으셔야 되는데, 이 시가와 조정구간에서 행위자를 알고자 할 때는 무슨 법을 봐야 안다고요? 이 법령. 이 법령. 이 법령 뭐라고? 국토교법령이라고. 국토교법. 어떻게 규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 군계획사업은 이렇게 한다. 도시 군계획사업이 아닌 개발은 이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1번 보면 도시 군계획사업 지정된 시가와 조정관에서 도시 군계획사업은 원칙은 금지합니다. 거기다 써봐요. 도시 군계획사업 옆에 딱 원칙 금지 외회 허용 이렇게 써놔. 원칙 금지 외회 허용 이렇게 딱 써놔요. 썼나요? 자,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간에서 도시 군계획상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원칙은 금지한다?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랬죠. 이제 그러면 지정된 시가와 조정구간에서 도시 군계획상은 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랬는데 어떨 때 허용하느냐? 그거 나와있습니다. 국방상 또는 공익상 그 시가와 조정구간에서 그 도시 군계획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정거 요청에 의해서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와 조정교육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 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럴 때만 외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이게 자주 등장하니까. 그래, 원칙은 금지되고 외회는 어쩐다고 허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도시 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요. 끝에 때 이렇게 써요. 이 경우 써봐. 도시 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씁니다. 이 경우 허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경우 허가 없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이 도시 군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허가 없이 할 수 있다고요? 허가 없이 국장이 그냥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국장이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을 요청이더라고 요청을 받았던 국장이 그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 군계획사업은 외주로 할 수가 있다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허가를 또 받아야 한다. 받지 않고 한다? 받지 않고 허가 없이 이게 중요해. 허가 없이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도시 군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2번 허가를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에해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한정에서 관할 특광특특 시장소에게 못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허가를 받아. 이게 중요해. 이 파트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 이제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 군계획사업은 허가 없이 아까 국장이 하도록 인정한 사업은 가능하고요. 이 도시 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는 법정된 행위 안에서만 바로 못 받아야 그나마 할 수 있느냐? 허가 받아야. 허가권자 누구냐? 관할 특광특특 시장소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 똥합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허가. 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그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기역, 니은, 넘어가서 보면 디귿까지 묶어버려. 크게. 기역, 니은, 디귿을 크게 묶어버렸어요. 묶어가지고 하나 써놓으세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써놔. 이것이 전부다.
그래 시가와 저중간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이 전부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 이것이 아니면 이제 허가도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 내준다는 게 이것저것 다 허가 내준 게 아니라 이것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이것이 아니면 허가 대상 자체도 아니고 금지사항이에요. 그만큼 센 장소가 시가와 조용이다 이렇게 하셔. 그래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다. 기어, 니은, 디귿 이것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때는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허가 이걸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해야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겠습니다. 허가 대상만 있지 신고 대상 있지도 않아. 자 이걸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국토교법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중에서 자 시가와 조정에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기어 그 시가와 조정간에 살고 있는 자들이 농업 임업업을 영위하는 자가 있다. 그래 그 자가 바로 그 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축사 건축할 때는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허가 받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봐봐. 니은인 자 중에 니은의 자 이 시가와 저중간에서는 1번 시가와 저중간에서 1번 보면 주택하고 그 부속 건축물 건축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 받는다 신고한다 허가 A하고 B 중요표 어떤 것이 허가 대상이냐 A 주택의 증축인가요 신축인가요 증축 이 시가와 조정을 지날 당시에 그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을 넓힙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넓히는 증축은 가능해요. 그것도 기존 면적 합해서 기존 주택 면적 포함해서 얼마 이하까지 넓히는 증축만 허가받아 할 수 있냐 100제곱미터 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자 평수를 환산하면 약 몇 평이냐면 30평 정도 되거든. 그래 시가와 조정구역을 정할 당시에 A의 주택이 있었는데 그 평수가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한 15평 했다.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된 이후에 애들이 나가지고 좀 식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좀 주택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해서 주택의 증축까지는 허가 받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그것도 얼마까지만 가느냐 100점부터 30평까지만 이렇게 그까지만 증축을 하도록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B 부속 건축으로 건축 이 부속 건축이라는 것은 그 주택이 있는 대지에다가 바로 화장실을 좀 넣는다든가 마당에다가 아니면 창고 차고를 넣는다 이런 것들이 부속 건축물인데 부속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바로 얼마까지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냐 바로 33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33제곱미터라는 것은 평수로 말하면 약 10평 10평의 크기로 부속 건축물은 건축까지 가능해. 건축에 또 함께 부속 건축물은 무엇도 되는가 건축 건축 뜻은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일순환 돌린 사람 돌린 분들 있잖아요. 거기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 포함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물으면 돼요. 에? 그렇죠. 포함됐죠.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 제일 열심히 하신 거 느낌 와요. 그래 건축이란 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을 말한다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건축법에서 그렇죠. 그다 써놓으세요. 건축에다 땀쳐가지고 부호소 건축으로 건축할 때 건축 있잖아요. 그때 건축이란 것은 무엇도 포함된다고요? 신축도 포함된다. 그 가로 안에 또 써놨잖아요. 신축도, 증축도, 재축도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 그래 신축도 포함되는 거예요. 건축이란 용어 속에가.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신축도 됩니다. 신축도. 허가 받으면. 근데 주택은 신축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것도 써요. 옆에다 써놔요. 불러드릴게요. 주택의 신축은 금지사항이다. 이렇게 써놔. 공부하기 좋게. 그걸 아시는 것이 여기서 시험 공부해. 그게 키포인트거든. 주택의 신축은 허용사항이다. 금지사항이다. 무슨 구역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시가와 조정을 딱 정해놨는데 그 이후에 거기다 주택을 신축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금지사항이니까 허가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뭔만 가는 거야? 증축만. 오 좋아요. 주택의 증축만
그것 나와 그것도 신고하고 한다. 지맘대로 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오 그래 그렇게. 그래서 그 파트를 중요해가지고 잘 이해되셔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해는 못하면 여기 하나만 합니다. 여기가 가장 키포인트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가와 전에서 허가 받아서 증축만 가능하다. 신축은 안 된다. 증축을 하게 될 때 면적도 기존 주택 면적 합해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을 주택 있는 그대에 있다가 신축한다면 33제곱미터 이하의 크기로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나머지는 볼 것 아니고 오른쪽 하나 봅시다. 3번. 3번을 잘 받으셔야 되겠는데 이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공익시설 줄 거예요. 제가 수업시간에 체크해드리면 여러분은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죠. 다른 거 봐봐야 다 시간 낭비고 그건 하나만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려고 이 공부하지 이 연구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도 꼭 안 하신 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 다 읽고 있어요. 막 밑에 있는 거에 싹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뭘까 그러고 나서 고민하다 잠들어 온단 말이죠. 속 터져버리죠. 그래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 돼.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면 아 여기서 나온가 보다 해가지고 탁 체크하고 빠뜨리지 말고 그것만 집중 공략해야 됐죠. 수업에 참가한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3번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을 설치 그것까지만 딱 잘라서 이것도 허가 대상이다 신고하고 한다 그냥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써놔요. 이것도 허가 대상 및 주의 그렇게 딱 써놔. 이것도 허가 대상 및 주의 이렇게 딱 써놔버려. 그래서 읽을 때 시험에서 이것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나왔네.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대상이다 허가 대상을 명심해야 된다. 나머지 통과돼요. 볼 필요 없어. 넘어가시고 100표로 갑니다. 100표로 가셔서 바로 쭉 넘어가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101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8번 봐봐요. 101페이지 제일 밑에 8번 찾았나요? 8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관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조치령 이렇게 돼 있죠. 조치령 할 때 영자 지워버리고 조치 내용 이렇게 써. 영자 지워버리고 그냥 조치만 나눠서. 그래 8번은 중요표. 그래 이 특광특특시장수는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을 했다 할 때 그때 말을 하나 붙여놓을까요?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할 때 개자 앞에다가 시가와 조정 안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이렇게 전제를 깔아요. 무슨 구역일 때게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아까 허가 받을 대상을 허가 안 받고 개발을 했다. 그런 자들 또 허가 받아갈 때 부속 건축물을 신축하겠다 그랬는데 가서는 주택을 신청했다. 이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것이거든. 이런 것들은 다 위반자를 하는 겁니다. 약자로. 이렇게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뭐 할 수 있다? 명. 동그라미. 명입니까? 권고입니까? 명 할 수 있다. 찾았나요? 명했다. 동그라미. 명령을 내렸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자면 특광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지평법에 따라 행정대지평에 따른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지평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자가 예치한 예측이 있다면 이행보증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가와 조정관에서 허가받지 않고 그 행위를 하다 걸리면 개발행위에 해당 그 오타 나왔는데 해당이라고 써요. 대당이 아니라 해자. 대당할 때 대자 치워버리고 해당. 대당이 아니라 해당. 대자만 치우고 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 해당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용한다. 시가와 조정서 허가를 받지 않냐고 허가 대상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대당하는 그 말 치워버리고 대당하는 그 말 쳐버리고 그저다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써서요.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렇게.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에 범죄하는가?
3년 이하 여친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벌칙은 중요하니까 알았어요. 시가와 조정에서 하가 대상인데 하가 안 받고 했다 그러면 몇 년 몇 천인가? 3년 3천. 이 수치는 알아셔야겠다. 2년 2천 금틀린다. 3년 3천이다. 이것만 꼭 알아십시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왔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올해 한시로 이 규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 1번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이걸 삭제하고 아까 수정했나요? 뭐라고요? 이렇게 도시 군갈기 결정을 이걸 이대로 딱 바꿔놔요. 올해 한시로 국장이란 말 대신에 이걸로 바꿔줘서 쓰기로 돼 있으니까 국장 줘버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말 줘버리고 수정했나요? 자, 그래 도시 군갈기 결정권자 시장에서 빼고 이자들이 이제 도시에서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박스 안에 있는 다섯 가지 이게 중요해. 이런 지역에다가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지라고 그래. 1번부터 5번까지 이게 시험공부로서 중요하다. 한마디 그렇다 써놔요.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지 이렇게 딱 제목을 달아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가능지 다섯 가지를 꼭 알아셔야 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에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2번 철도역사 그 다음에 터미널 그리고 항만 공공청사 같은 문화시설 같은 그런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든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걸 지정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3번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가 이걸 가지고 출제 한번 했는데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그거 하나 눈여보세요. 세 개지 두 개 하면 틀린다. 2km가 아니라 1km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체크해 주세요. 세 개지 두 개 하면 틀리고 2km 하면 틀리고 1km. 그래서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치로부터 1km 내에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정할 수 있고 3번 도시 및 주관상 노후불량층 밀집한 주거적과 공업적으로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 다음에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 기반형 거기다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지역을 수반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답은 입지 규제 최소기다 이렇게 나와야 돼. 다섯 개 용도구역 중 입지 규제 최소기 나와 있다. 가로 2번 이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소는 이렇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 해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만들 때는 박스 안에 있는 걸 포함합니다만은 거기 보여 2번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뜻을 좀 봐주세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뭐냐 그러면 반드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만 만드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용을 이렇게 한다. 건축물 용도는 이것만 건축도로 규제한다. 그리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정도는 건폐용률을 높이는 이렇다라는 제한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가역을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만들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목적을 유리기 위해서 박스 안 내용이 꼭 포함되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냐? 그 안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해야 할 것인가 라는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를 정해주고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정도는 건폐용률 높이를 정해주고 그 안에 들어설 주요 관선 도로 같은 기반서 확보는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용도 그 안에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 그 안에 편입된 땅에 대하여 용도지구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서를 지구단위계 결정에 관한 등도 포함하고 5번 다른 법률로 규정에 완합니까 강화합니까 이거 체크해 보세요. 완화 배제 그 장소에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다른 법률로 규정 적용을 대폭 뭐 해준다 완화 배제 이거 강화하면 틀리겠다 강화 아니라 완화 배제 그 정도 완화 배제 그것 다 포인트 완화
배제. 그래 입주기제 최소 구역에서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대폭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도록 해서 규제를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지는 규제를 뭐한다? 최소화시켜주겠다. 그래서 그 안을 개발하고 정비해서 조성할 때 그 시간을 단축시켜서 시급하게 그 장소의 도시공간을 재생시키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도시에 있어서 거점적으로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도시민들 그쪽으로 몰려들게 하겠다 해서 지정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그 장소에 대하여 만든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고시된 그 계획대로만 그 구역은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이 되어집니다. 오른쪽에 봅시다요. 가로 3번. 3번 보면 자 이것도 잘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책을 읽으면 그것만 딱 읽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밑에 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한다. 이것만 딱 체크하고 뭐 다 했던 것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한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5번 하나 볼까? 기반시설 설치 및 부담.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된 장소에 여러분 땅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땅은 땅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규제가 최소화되고 거기는 거점적으로 육성되어지니까 땅값은 폭등하게 돼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공원도 만들고 도로도 시원하게 만들어야 될 건데 엄청난 그런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개발사업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지역을 권하고 있는 시도사 시장소 구청장께서는 기반설 설치 비용으로 좀 쓸 테니까 돈 좀 내놓으세요라고 법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게 하는 돈은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 5번 시도사 시장소 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 개발행위를 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말에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사업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설치비용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때 그 비용은 부담시킬 수 있는 그 비용은 그 말이에요. 부담시킬 수 있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장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통과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104페이지 9번은 꼭 알아주셔야겠다. 9번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그 용도적 용도주고 용도 지역에 따라 줄 것이고 1차 용도 주겠다 2차 용도 지역은 몇 차다고요? 1차 용도 지역은 몇 차다고? 2차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라 줄까 봐요. 9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할 때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 구역이니까 몇 차일까요? 3차죠. 그래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 위에 등장하면 그곳에서는 누가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될까요? 3학년.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3학년이 등장하게 되면 3학년 안에서는 용도적 용도주구 이거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용도적 용도주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뭇뭇 하도록 해버릴 수 있냐?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해도 할 말 없죠. 그때 무슨 교로 결정해버리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그래 여기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되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거기다.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행위장이 가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볼 거 별로 없고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어요. 자 조금 전에 용도구역 쭉 봤고 지정권자 봤습니다. 그리고 다 다섯 개 다 무슨 교로 결정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이거 중요하고 특권자도 봤고
그 다음에 이 용도 구역이 증대하게 되면 지정되는 장소에서 행위제한이 가해지는데 건축 행위제한 행위제한이 가해질 때 근거 자 이 개발 제한구역이 이렇게 정됐다. 개발 제한구역이 정된 이 장소에서의 행위자는 바로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을까? 국토개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까? 아니면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국토개법을 통하여 위임하고 있습니까?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위임했었죠. 그래 개발 제한구역에서 행위자는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놨는데 위임받아서 따로 범위로서 제정되어 있는 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개발 장구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그 법을 보아야 이 안에서 허용되는 건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그 따로 법률이 무슨 법인가? 무슨 법일까요? 아까 했죠. 개발 장구 지점이 관련한 특별조치법. 약자로 개특법령. 이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에 관련한 특별조치법령. 그 다음에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다. 그 안에서의 행위자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법령에서. 이 법령은 국토개법령. 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시가와 조정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래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 행위자는 이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느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자, 두 가지 나눴었죠. 도시 군객사 문제하고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문제. 그래 이걸 아니다 아닐 비해서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 비도시 군객사업이 그래 이 시가와 조정안에서는 도시 군객사업은 원칙은 허용된다 금지된다 여기서 이렇게 시가와 조정이 지정된 그 장소에서 도시 군객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금지된다 원칙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만큼 센 장소 이거. 그런데 외해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 과학이 여러 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여러 각도에서 표현해서 출제했는데 도시 군객사업은 시가와 조정에서 일체 금지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 금지 외해요. 알겠죠. 그래 외해적으로 허용된다. 어떨 때만 허용되냐. 바로 이 도시 군객사업을 이 안에서 하고자 할 때에 그 건이 국방상 그리고 그 보안상 국방상 보안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해라는데 중앙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 요청을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 그 사업을 이 안에서 하더라도 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허용한 사업만 국장이 허용한 사업일 때만 바로 허용이 되어서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국장이 하도록 허용한 도시 군객 사업을 하게 될 때 별도로 또 허가를 받아야 할까 허가 없이 가능하다? 허가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도시 군객 사업은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허가 받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도시 군객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나 안 했나요? 도시 군객사업은 뜻이 뭐예요? 도시 군 관리기획. 저기 도시 군 관리기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죠. 도시 군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도시 군객사업인데 그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 개발법에 따른 도시발 사업,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도시 군객사업을 하죠. 용어 뜻에서 공부했거든. 아무튼 그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이 시가와 조정에서 원칙 금지되고 외주로 허용되는데 어떨 때만 허용되냐? 국방상, 보안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요청이 들어와 요청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건을 해도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없으니까 하세요라고 허용한 삽일 때만 가능하다. 그럴 때는 별도로 허가받아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행위들은 비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허가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허가받아야 할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그것도 법에 규정된 행위만 그걸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데 법정된 행위에 한해서만 아까 기업부터 뒤까지 이 것만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것만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때 허가권은 특광 특특 시장수 있는데 그네들한테 허가받을 대상이 많았지만 시험공부로서 주택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주택은 신축을 할 때 허가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허가사항 자체가 아니다. 금지사항이다. 뭔만 허가받아서 하도록 됐냐? 증축. 그것도 기존민자합에서 얼마까지만? 100조부터 이내까지만. 그런데 이 주택이 있는 이 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부속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바로 이 33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부속 건축물 바로 신축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시가와 조정 간에서는 아까 공익시설, 공공시설, 공용시설 이 세 가지도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건일 때는 허가받아서 한다, 신고하고 한다,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받아야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이때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바로 입법자로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 명을 이하하면 행정대집행 당하고 행정대집행을 당할 뿐만 아니라 바로 고발당하면 형사처벌이 세다.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 원의 벌금치한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치한다. 이렇게 3, 4함 이걸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산양 보호구역 이렇게 수산양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자는 무슨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보면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구역. 이 도시장 공구역 이렇게 증대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건축 행위자를 알고 싶다. 그때는 바로 여기 도시장 공구역은 바로 따로 범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따로 범위로서 재정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뭐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이다. 그래 이 법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입주기제 취소가 이렇게 정되어 있다. 입주기제 취소가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잔 이것은 무엇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된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입주기제 취소가 안에서 행위자는 뭘로 정한 바에 한다. 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입주기제 취소구역회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해. 자,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이 다섯 가지의 용도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 목적을 읽어봤어요. 지정 목적. 그래,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한다. 개발 정극을 지정한다. 그린벨트 지정한다. 그때 목적이 있을 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바로 첫째, 그 도시의 물질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물질산 확산 방지차. 이렇게 큰 도시가 있다. 여기 서울특별시가 있다. 뭐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바로 물질싸기 막 개발을 통해서 도시가 확산되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 일각지대에다가 원처럼 이렇게 딱 개발 장구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어요. 개발 장구이다라고 지정하면 이 장소는 쉽게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도시가 물질싸기 확산되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 물질싸 확산을 방지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 못하게 막아가지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여관과 휴식관을 제공하고 자, 이
바로 개발 지원을 지원합니다. 도시 물질사 확산을 방지하기죠. 그 다음에 때로는 이 도시 안에 큰 산이 있고 산에 군부대가 있는데 이 군부대 주변에 있는 산을 또 다른 그 주인들이 땅 소유자들이 적법 절차를 통해서 개발해버리면 군의 기밀이 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을 간장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 지역의 땅을 개발해버리면 군의 보안상 구멍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산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개발장격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청을 받아서 바로 지정되어지는 구역도 바로 개발장격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그래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게 중요한데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하여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시가와 조용을 한다 그럼 들리고 바로 개발 장격 자 이거 중요해 가지고 보안상 도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개발 장격이지 시가와 조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가와 조용구역은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해요. 이 도시 근교에 무질서하게 막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시가와. 그래 이 큰 도시 인천 광시에 있다. 인천 광시 주변 땅이 있는데 여기 원래 자연녹지역이었고 계획과제였던 땅이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오늘부로 이 지역을 바로 용도를 변경하셨어.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제3종 일반 주거지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아파트 질 수 없었던 땅들이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어서 막 도로가 아직 개설도 안 됐는데 막 아파트가 나홀로 아파트 등장해서 무질서하게 시가와 조성될 우려가 있어요. 시가와란 것은 도로가를 타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로도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무질서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 일대에다가 바로 여기는 당분간 시가를 유보시키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시가를 유보시키겠다. 그래서 다음에 이 장수를 보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기반수를 쫙 구축해 나가고 만들어 가겠다. 이럴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지은 것이 시가와 중입니다. 그래 도시역과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자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단계적 계획적으로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잠시 시가화를 유보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시가화 적용인데 이때 시가화를 유보시켜 나갈 때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최소 5년 최대 20년 이 범위 내에서 이 유보기간을 시가화 조정을 지정고시할 때 아울러 선택해서 고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15년이다라고 시가 유보기간을 선택해서 고시했다면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실효투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가 적용되어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약자로 시계 이렇게 시계. 그래 시가 뭐냐 그러면 바로 무질산 시가화 방지. 아까 여기 무질산 여기는 뭐였어요? 확산 방지였죠. 개발 장구역. 근데 이것은 도시역과 그 주변의 무질산 시가화를 방지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보다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려고 지정하게 되는 것이 시가화 조정구역이고 이때 이 장소에 대하여 시가화를 유보시켜 나감에 있어서는 시가화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을 알아주셔야겠는데 시가화 유보 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에 보면서 정해서 고시해야 되냐 5년 이상 20년에 이 수치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기간 내에서 뭐 시가 유보 기간이 선택되는데 시가와 유보 기간은 이 시가와 조정을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할 때 아울러 고시해 줍니다. 그 고시된 기간이 10원이다 그러면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다음 날에 그 구역의 지정은 실효되어서 없어진다는 것, 구역에서 풀려버린다는 것. 그리고 실효가 되면 그 사실을 지정했던 자들이 지체 없이 고시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수산자원 보육은 지정 목적이 아까 수산자원 보육사, 그리고 바다행 공유수면과 근접한 토지 따지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격의 지정 목적은 도시적 안 했다. 이렇게 봐보세요. 도시장 공격은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적이 있고 재난 보전인데, 이 도시장 공격은 비도시에 따른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거 아시고, 도시장 안 했다만 지정하는데 도시 안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 식생 양환 산지에 따 지정합니다. 산속에 있다. 산속에 따 지정해서 산지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도시민에게 여가공과 휴식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입지기준 최소구역을 봤는데, 입지기준 최소구역은 역시 도시에 따 지정해요. 아까 도시장 공격은 도시 안에 산에 따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입지기준 최소구역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재난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 입지기준 최소구역도 비도시에 따 절대 지정할 수 없고 도시에 따 지정하는 거예요. 도시에 따 지정하는데 주로 어디다 지정하느냐, 이미 1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장소로서 사실상 그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텅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시급하게 도시 재생시켜서 다시 살려낼 필요가 있다, 도시 재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따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효과가 있도록 하냐,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에 따 건물을 세울 때는 거기에 건물을 세울 때 정도는 여러 가지 규제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을 개발할 때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가지고 도시재생을 시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입지 규제의 최소구역으로서, 한번 지정되면 그 지역은 거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장소인 만큼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이 장소는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살려내게 되는 거점적이 되도록 하는데, 그 지역 주로 어디다 이걸 지정하느냐,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도시역 내 중에서도 다섯 가지 지역에 따 지정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지역을 여러분은 중요시해서 꼭 알아셔야 된다. 그래 이 도심이라든가 부도심, 생활권 중심 지역에 따도 지정할 수 있고, 아까 그 다음에 바로 철도역사라든가 터미널 또 문화시설 이런 중추적 역할을 했던 기반설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고, 세계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지정할 수 있냐, 1킬로미터 이내. 그 다음에 바로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상 노후 불량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 바로 주거적과 또는 공업적을 시급하게 정비해서 살려낼 필요가 있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따도 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거기까지는 좀 알아주셔야겠고, 이제 금방 살펴봤던 내용에서 함자가 나올 거예요. 용도 구역에서.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쭉 넘어가셔서 넘어가면은 111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111페이지에 이걸 우리가 하려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이 파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이 용도구역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자, 이거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